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 아, 여기도 있고. 밑반찬이 많이 나오네요. 아, 좋은데요. 여기. 예. 여긴 또 어디야? 여러분, 와, 엄청 화려하고. 보세요. 엄청 맛있는 거 가득. 야, 정말 한상 차림이네요. 한상 차림. 한정식집에 한상을 받았습니다. 30만 원짜리 한상입니다. 공 하나 빼고 3만 원. 어, 3만 원이요? 대단합니다. 뭐야 이거. 이게 어떻게 3만 원. 2인. 1인은 15,000 원. 야, 서귀포 동원동에 있는 아주 아주 유명한 제주 도민 맛집. 관광객들보다 도민들에게 더 유명한 물에도 맛있고 정식도 맛있고 회도 맛있고 저녁에는 회 먹으러도 많이 온다는 이곳을 소개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회가 저 회 그냥 이렇게 요렇게 한 대여섯 점 있는 데는 많이 봤어요. 이거는 그냥 회 한 접시를 시킨 거잖아. 이거 그냥 10만 원짜리 한 접시 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 너무 커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네? 좀 먹어볼게요. 야, 그럼 바로 앞에 있는 회를 먹어봐야죠. 싱싱한 광어입니다. 쫄깃. 꿀떡. 야, 단맛이. 아, 이 찰기. 아, 이게 숙성이 너무 잘 된 이런 광어. 이 시원한 맛이 나면서 달짝지근한 게 이 찰기가 입안에서 쫙쫙 달라붙는 이 맛. 근데 이 광어를 신선하게 먹는다고 해서 바로 해서 먹으면 약간 흙맛 같은 게 나요. 흙맛 같은 게 나는데 그 흙맛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좀 약간 숙성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숙성이 굉장히 잘 돼서 고소하고 단맛만 나는 시원한 맛이 나는 그런 광어네요. 이런 거지? 응? 아, 고기가 나오네요. 이거지? 이거야. 이거 김치찜 밥도둑이야. 야, 매일이 들어있네. 매일 나 꽁충 줄 알았는데. 매일 찜이요? 먹으면서 그 다음에 뭘 먹을까 생각할 수 있어. 응? 아, 밑반찬이 많이 밥 먹으면서 행복하다는 느낌은 이런 거에서 느끼는 거예요. 먹으면서 계속 웃잖아. 응? 저 김이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잖아. 응? 먹어도 먹어도 계속 음식이 안 없어져. 이런 게 제일 행복하다. 이야, 정말 심하네요. 입에선 맛을 음미하고 다음에 뭘 먹지? 저 계란찜을 먹어볼까? 저 반찬을 먹어볼까? 이 국물을 먹어볼까? 계속 그 생각 중이야. 아, 김이. 와. 설악. 우리 사장님이 예전부터 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소문이 나신 분입니다. 저희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맛없는 음식은 내치고 싶지가 않다. 자존심이다. 최고의 음식만 대접하고 싶다. 푸짐하게 그런 정신으로 항상 대접하시는 그런 사장님. 계란찜은 시켜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리는 별도로 시킨 거랍니다. 그렇죠. 예. 저거는 다른 거죠. 그렇죠. 세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물회. 우리 이제 물회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 제가 SNS를 좀 약간 뒤져보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물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과들로 이 제피를 따로 직접 돌아다니시더라고. 와, 대단하셔. 야, 우리 사장님 너무 정성도 참 대단해. 수저가 필요 없다. 저걸 한 입에 넣진 않겠죠? 여러분, 이야, 대단하시네요, 차선생님. 아, 이게 오이가 씹히는 건지 무슨 부찌가 씹히는 건지 자리돔에 뼈가 살강살강 씹히는 건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뼈가 너무 연해.
구수함이 너무 풍부하게 올라와. 그리고 끝에서 빵 쏴주는 이 제비향. 너무 기분 좋잖아요. 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와, 오늘 진짜 잔치상 진짜 많이 먹었다. 아, 근데 이건 좀 아쉽다. 일어나다 다시 앉은 거예요? 또 앉아서 먹는 건 아니겠죠? 진짜 무심하게 받았다. 장가 가야겠다.